우리나라 철도 창설 이른 한도를 맞아 철도청에서는 기념식을 갖고 많은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1899년 9월 18일 32.2km의 경인선 개통으로 시작된 우리 철도는 작년 고비로 하루 평균 42만 5천 명의 승객과 8,500톤의 화물 수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7일 경부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으로 고속버스와 버금할 새로운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진흥과 관광진흥을 위해 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두 나라 민간실업계 지도자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증대, 관광진흥, 경제협력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토의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의 무역과 합작 투자를 가일층 촉진하기 위해서는 통합되고 조정된 서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971년도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 파견 제5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실황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광주 등 각 지방에서 선발된 우수기능공 800여 명이 참가, 금속, 기계, 정밀 등 40개 직종으로 나누어 평소에 연마한 기능을 서로가 겨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우승자들은 1년 동안 종합훈련을 받은 뒤에 내년 유럽에서 열리는 제20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멕시코 화단의 대가 안드레스 살고유 화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대중적이며 사실적인 화풍으로 이름난 노화백의 그림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돈키호테, 닭싸움 등 50여 점이 전시됐는데 특히 남미 특유의 강렬한 원색은 미술 애호가는 물론 일반 관람객들을 매혹시켰습니다. 문화 홍보부에서는 보다 더 효과적인 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 관유간 회의를 갖고 해외 홍보에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1회 대통령 기쟁탈 전국 사격대회가 육군 사격장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시도 경찰을 비롯해서 3군 예비군 대학생, 사회단체 등에서 480명의 많은 선수가 참가해 지금까지 쌓아놓은 저마다의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군인은 M1 소총과 권총 완사와 속사, 경찰과 예비군은 카빈 소총, 대학은 M1 소총 등 모두 세 가지 자세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영예 대통령기는 대학 대항전에서 경희대학교가 차지했으며 개인전에는 동아대학의 김우 선수가, 군 대항전에서는 육군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오마도에 보리새우 양식장이 마련돼서 새우 양식의 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보리새우 양식은 종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었던 사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새우 한 마리를 1kg으로 양식해내기 위해 2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10월경에는 일본에 전량을 수출해서 약 4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게 됐다고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습니다.